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마토입니다. 시멘즈 비트코인 가격 9,926불, XRP는 44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규제안이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매직풋 캐논, 마법의 똥대포 혹은 이 똥선생님께서 리플 XRP 관련된 분석을 올렸습니다. 근데 XLM이라고 적어놨죠. 에라 이 양반아 정신 좀 차려라. 그건 스텔라잖아. 자, 아무튼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유별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XRP 차트가 건설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먼저 큰 바닥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봤을 때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나 46센트 부분만 넘어갈 수 있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삼각수렴에 기반을 해가지고 XRP가 가까운 시일 내에 1달러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것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추세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XRP는 실사용화와 함께 앞으로 장기적으로 60달러 이상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래저래 지표는 좋아 보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불까지 좀 빨리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격 상승도 비트코인이 술 취해가지고 엎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일단 비트코인 시총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하락해주면서 거기 있었던 돈들이 알트코인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또 다른 파트너십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뭐 XRP, XRapid, XCurrent 관련된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Leapfrog Technolog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름처럼 이 기술 제공하는 회사로서 웹 그리고 모바일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서비스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과 시애틀, 보스톤, 포틀랜드, 네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꽤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립프로그 테크놀로지가 리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핀테크 산업을 통해 네팔과 세상을 연결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XRP도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대망의 XRP를 사용하는 플랫폼 하나가 다가오는 6월 23일 날 출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샌드프렌드입니다. 드디어 이제 6월 23일 얼마 안 남았죠, 정말로. 정식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 샌드프렌드의 건승을 기원을 해봅니다. 우리 XRP 많이 좀 써주세요. 자,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또 다른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IMB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에 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엑스커런트 기반의 앱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죠. 여기에서 이번에 리퀴드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창기 공항이라는 곳에서 QR코드를 사용해서 지불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간에서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사용한 지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그로성 기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사의 CTO인 네이비 추홀츠가 이번에 머니그램에서 XRP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 XRP 가격에 어떤 움직임이 있겠느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었다. 혹은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조엘 카츠 씨, 머니그램이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때문에 XRP 가격이 올라갈까요? XRapid은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XRP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데이비 슈월츠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인 실제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본인도 이제 확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워낙에 비이성적이고 그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장기적 관점으로 더욱더 전망이 밝은 XRP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유스 케이스도 없는 그런 코인들을 가격을 펌핑을 시키고 있으니까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어제 이제 빵형 같은 경우도 좀잘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XRP 가격은 지금 현재로서는 세력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더욱더 많은 곳에서 XRP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는 하지 않죠. 왜냐면 나중에 욕 엄청 먹으니까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기사가 또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머니그램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업체들 이렇게 딱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 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조작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전 세계 200여국에 함께 일하는 협동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XRP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그런 보여주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안 올려줘요. 에라이 더러운 세력들. 자, 아무튼 넘어가서 어제 있었던 패널에서 빵형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를 리플사에서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십조 달러나 되는 돈들이 계좌에 앉아서 사용되기만을 기다리며 놀고 있다. 이를 엔진 가동을 위한 오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놀고 있는 오일들을 줄일 수 있다면은, 즉 놀고 있는 돈들의 양을 줄일 수 있다면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전 세계 리세션 거의 다 왔죠. 이 경제의 불황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일반인들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불황이 들어닥치게 될 텐데 이 불황이 오래되면은 경제의 공황이 되죠. 디프레션이 되는데 이 디프레션이 됐을 때 이 큰 유동성이 있어야만 그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기관이나 은행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여기서 약간 제가 희망회로 돌리면은 XRP를 사용하려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제 생각이었고 곧 있으면 정말로 놀고 있는 돈들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에서 페이포월드 광고 2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두바이에서 필리핀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타일랜드로 돈을 송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살인야 씨의 이야기, 사람 이름입니다. 살인야라고 하니까 사람 죽이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아니고 이름이 살인야입니다. 살인야. 자, 아무튼 이 살인야 씨의 따님이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서 버는 돈을 태국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보내준 돈은 가족들의 생활비 그리고 동생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살인야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앱이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앱은 SBI 레밋 앱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항상 은행에 가서 번거롭게 돈을 찾아야 했는데 그렇게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갈 때마다 정말 많은 양의 양식을 작성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돈을 보내줄 때마다 SBI 레밋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딸이 나에게 엄마 돈 붙여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한 후에 SBI 레밋 앱을 열어보면은 돈이 바로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돈으로 바로 직접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서 정말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에 정말 반가운 문구가 하나 뜨게 되는데 이 광고 일단 시청을 하시죠. 자, 바로 이 부분 SBI Remit Runs on Ripple이라고 나와있죠. 기타 과정도 정말 리플사와 XRP에 전부 다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된 좋은 소식들 그리고 좋은 발전들 더욱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미래에 이 Coin on Transfer Runs on Ripple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날도 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소식에는
리플사의 에릭 반 밀튼버그 리플 수석 부사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인원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파이낸셜 디스트릿에 근무하는 200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 330명에 달하는 규모를 올해 연말까지 4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왕 늘리는 건 4,000명까지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400명까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기술직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월급을 많이 받아요. 이 400명으로 늘릴 때 이 지출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죠.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해라 리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전 세계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최종 권고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이따가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트랜잭션과 사용된 계정, 발신자의 주소지, 그 밖에 등등 KY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 같은 경우는 이미 KYC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빵행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XRP, 지금 현재 XRP가 거래되는 곳 중에 KYC가 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라고 그는 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리플사는 오래 전부터 규제 관계자들과 일을 같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권고안에 따라서 모든 업체들이나 은행들이 움직이게 될 때 과연 XRP 사용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사히 전달을 마쳤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다면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틀어놓고 다른 일을 보시면서 듣기만 하셔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전하고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푹 쉬시면서 다음 주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